언제부턴가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 이 트라우마가 정신적 충격 또는 외상성 쇼크라고 그러죠. 근데 이 트라우마가 한자에 이 갑자기 돌자랑 발음과 뜻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돌자는 구멍혈 플러스 개견자입니다. 요 위에는 구멍혈, 밑에는 개견자. 그래서 구멍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갑작스럽다, 쑥 나오다, 구멍을 파서 뚫다. 이 구멍혈이 있으니까 구멍혈이란 말이 나오죠. 구멍혈이니까 굴뚝이란 말도 있고. 이 구멍혈은 영어의 홀이나 홀, 뭐 발음도 똑같잖아요. 다 구멍혈이나. 그래서 굴, 동굴, 뭐 혈자도 있고, 구멍을 뚫다. 이 제일 중요한 구멍을 뚫다. 그래서 구멍혈이 들어간 한자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고요. 이 트렁크에는 여행용 가방, 자동차 짐칸, 권투 선수들의 헐렁한 바지, 코끼리의 코, 뭐 몸통, 주요 도로, 뭐 통풍을 왜 뚫어놓은 구멍, 이 서로 뜻이 다 다른데, 이 발음은 다 똑같이 TR로 하지만 이 공통점은 이 구멍, 이 비어 있다는 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트렁크에는 주요 도로, 간선 도로라는 뜻도 있는데, on the notion of cut up a trench. 이 도로는 뚫거나 파야 도로가 생기죠. 그 트렁크 캐리어함은 미국의 주요 항공사. 근데 스루나 소로우나 트랜스, 트렌치, 스릴, 노스트릴, 트렁케이트 할때이 THR이나 TR이 다 뚫타나 구멍의 뜻이 있어요. 그 트렁크의 뜻을 영영사전에 이렇게 해설이 나오는데, From the notion of the body as the case of the organ. 이 조직이나 장기를 담는 케이스라는 뜻이 있고요. Luggage compartment of a motor vehicle. 자동차에 짐 싣는 칸. 이 트렁크죠. 또 트렁크에는 elephant's snout. 코끼리의 코. 그 트럼펫도 상관이 있는데, 트럼펫이나 코끼리 코나 속이 비어 있죠. 그래서 스루 하면 무엇을 통하여, 통과하여, 무엇을 뚫고, 직통해. Are you through with the disease? 하면 병이 나았습니까? 다 통과했느냐? 스루 아웃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 스루 하면은 뚫고 나가다 돌파고. 솔로 하면은 완전히 철저히 from end to end, side to side. 솔로를 하면 completely. 솔로 페어 하면은 통로, 뚫고 지나가는 통로. 그래서 no solo pair 하면은 통행 금지라고 그렇게 간판 같은 걸 써붙여놓죠. 팻말 같은 거를. trespass 할 때요 TR도 뚫다니까 남의 땅이나 집에 침입하다, 사생활을 침해하다. no trespassing 하면은 no solo pair와 똑같은 뜻이고요. 던지다 할때 스루나
전치사 쓰러우나 던지는 것도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뭐 똑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쓰러업 하면 보밋, 토하다. 쓰러인 더 타월 하면 포기하다. 복싱에서 이 수건을 던지면은 포기하는 거죠. 케어파이가 되는 거고요. 쓰러 커브볼 하면은 예상치 못하다. 쓰러 하면은 고통, 격통, 단발마, 산고, 산통, 팽 오브 차일드 버스, 출산의 고통이죠. 또 과도기란 뜻도 있는데, 과도기는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더 쓰러 허브 하면은 한창 무엇 하는 반에 트라베일의 TR도 쓰러와 똑같아서 뜻도 똑같고요. 트라우트는 송어, 폭포를 뚫고 뛰어오르는 송어, 샐먼, 이건 연어나 송어나 뭐 뛰어오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 SAL이 화살할 때 살자고 똑같아요. 이 L이 묵음이라서 세먼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다음에 나온 단어들은 소리는 TR로 나지만 뜻은 구멍 혈자의 뜻이 있다. 스로우트는 목구멍이니까 목구멍도 이렇게 뚫어서 빈 구멍 같은 거죠. 스로우트는 질식시키다. 컷스로트는 살인자. 트러시는 스러스를 할 때처럼 온 개똥지박이 딱따구리처럼 나무를 뚫는 스러시 트라우저 이건 바지인데 바지는 양쪽 두 개가 있으면 항상 복수로 쓰죠. 트럼프 나팔 원래는 코끼리 울음소리였답니다. 그래서 트럼펫 하면은 요 ET가 지수사니까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다 악기고 이것도 다 비어 있죠. 트라이엄프 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군사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며 환영했겠죠. 트라이엄펜트. 노스트릴, 노스는 코고 트릴은 구멍이니까 콧구멍. 소원 하면은 알의 위치가 바뀐 것뿐이고 이것도 찌르다 뚫다의 뜻이 있어서 가시, 근심. 소원이는 가시가 많은. 트렌치 하면 뚫다에서 참호, 진지, 도랑. 이것들은 다 비어 있죠. 트렌치 코트 하면은 참호용 방수 코트, 이 바바리 코트라고 하죠. 이것도 속이 비어 있고, 트렌처 캡 하면은 대학의 졸업식 때 쓰는 사각모. 이것도 속이 비어 있고요. 엔트렌치 참호를 파다. 트렁케이트도 줄이다, 자르다, 생략하다. 옵트렁케이트 나뭇가지를 치다. 이 드릴. 요 TR이 DR로 약간 순화됐지만 요 드릴도 뚫타에서 송곳 드릴이죠. 그야말로 그또 조파기는 이 골이나 이랑을 파고 씨를 뿌리는 조파기 또는 드릴에는 반복하여 가르치다 주입하다 이 주입시키려면은 뚫어야 되겠죠. 가르치려면은 그래서 Drill the pupils in manner. 학생들에게 매너를 가르치다. Soldiers at drill 하면은 훈련 중인 군인들. Civil defense drill 하면은 민방위 훈련. What's the drill? 방법이 뭡니까? 요령이 뭡니까? 이 trough 하면 말구유. V자형의 긴 여물통, 홈통.
요것도 파여 있으니까 비어 있겠죠. 요 트라우와 비슷한 트로프는 트롭스, 일단, 떼, 한패. 전혀 다른 말이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되겠고요. 토르소 하면은 인체, 몸통, 또는 비행기 동체라는 뜻도 있어요. 인체는 이 조직을 다 안고 있는 빈 공간으로 보는 거죠. 몸통이. 또 비행기 동체에도 속이 비어 있으니까 토르소, 소라크스, 이 가슴, 흉부, 흉곽이란 뜻이 있잖아요. 가슴도 이 토르소 마냥 장기를 드러내면 빈 턱이죠, 그냥. 그래서 뉴모 소라크스 하면 뉴모가 할때요 PN이 바람 풍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슴에 바람이 찬 거니까 기흉증. 이게 공기할 때 기자, 이게 가슴 흉자니까. 이런 건뭐 의학 전문 용어니까. 뭐 예의본다고 예의지겠습니까? 뉴모니아 하면 폐렴. 이 싸이어로, 발음이 싸이어로 나서 이 갑상선의 결합사. 이 갑상선도 비어있나 봅니다. 인트루드나 엑스트루드는 많이 쓰이는 단어죠. 요건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억지로 밀고 들어가다, 강제 강요하다. 엑스트루드는 반대말로 밀어내다, 몰아내다. 옵트루드는 쑥 내밀다, 강요하다. 옵트루드 원셀프 하면 주제넘게 나서다, 강요하다. 옵트루션은 강요, 강제. 앱스트루스 하면 심오한, 난해한. 이때 ABS는 오프의 뜻이 있고, 트루스는 스러스트, 뚫다. 뚫어서 히든이나 콘실드. 감춰놓은 거니까 뚫기 어렵겠죠. 그래서 심오한, 난해한. 프로트루드는 앞으로 내밀다. 강요하다, 스러스트, 밀다, 쑤셔넣다. 스러스트 챔버 하면은 우주선 로켓의 연소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보면은 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스러스트, 찌르다.